이런 간식이 요번 드라마 계기로 한국 전통 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너무 무한한 관심을 주셔갖고 저희는 이제 달고나인으로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. 이 달고나는 그냥 먹는 것뿐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런 게임도 가능해요. 이렇게 이게 성공하면 하나를 더 먹는 게임인데 달고 씁쓸하고 그냥 너무 맛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냥 뭐 평균적으로 뭐 하루 한 100명 정도 오면 지금은 한 뭐 한 200명 뭐 300명 오기는 오는데 오셔도 못 사지 그냥. 우리도 여기 총을 갖다 놓고 와 그냥 너무 진짜로 너무 신선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저는 여기 별 모양으로 만들러 왔는데요. 어렸을 때 재밌게 하던 달고나 게임이 그 드라마 속에서는 실패하면 죽음을 보여주는 그런 살벌한 놀이로 변해가지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어렸을 때 하던 걸 다시 봐서 반갑기도 했습니다. 제가 드라마 속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주인공 456번처럼 열심히 집중해서 잘 해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아빠랑 할머니한테 달고나 뽑기 이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옛날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알게 돼서 되게 뿌듯해요.